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걸그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를 노래로 담은 지구를 사랑하는 걸그룹, 지구가 사랑하는 걸그룹 환경 지킴이 드림캐쳐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드림캐쳐 지우씨, 수아씨, 유연씨, 다미씨 어서오세요. 둘, 셋. 내 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 so sweet. Yeah. 지금 이 시간대 너무 좋네요. 아, 우리 또 한 번씩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토끼 리더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유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아 씨랑 지우 씨는 네. 영수를 하면서 그래도 수아 씨는 좀 매주 뵙고 그쵸, 그쵸. 지우 씨도 몇 번 봤었는데 네. 우리 다미 씨랑 유연 씨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보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팀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어때요, 수아 씨? 아, 저는 일단 지우랑 저번에 시연이랑 같이 왔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저희 또 972들이거든요. 아, 972, 972.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또 웃긴 친구들. 부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딱 눈빛에서 소리를 내셨어요. 잘한다, 잘한다. 아, 역시 저번에 다른 멤버들이 나왔을 때도 느꼈지만 에너지가 아주 입담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지원님께서 수아씨 답조답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서 해피니스로 만나니까 정말 해피니스네요. 해피니스. 네, 우리 수아씨도 좀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맞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는 길이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좀 떨리더라고요. 일주일만 못해도 저도 어색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유진아님께서 하나 읽어주세요. 네, 유진아님. 오늘 녹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생방입니다, 생방. 보이나요? 네. 아니요. 보늘 라디오 고릴라 앱 접속하시면 우리 아름다운 네 분의, 단은 아니지만 눈매를. 눈매와 헤어스타일과 네. 스타일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드림캐쳐가 이번에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정규 2집 Apocalypse Save Us 네.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정규 2집으로 컴백을 했는데 네. 환경오염 주제를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네, 우.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다 치워버려요. 타이틀곡 Maison 어떤 네네. 곡인가요? 네, 일단 인트로에 시작되는 네. 디스토션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고요. 네. 또 우리 집을 지키자라는 지구를 지키자라는 의미가 가득 담긴 노래입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요. 아, 뮤비를 보고서도 진짜 깜짝 놀랐고. 아, 진짜. 네. 뮤비 악당들처럼 막 다들 막 예. 다들 너무 멋있게 나오고. 고마워요. 옆모습, 앞모습 할 거 없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네. 아, 이게 굉장히 또 이런 중요한 또 희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네.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 정신을 차릴게요. 네. 관리소감만 잘하면 예, 네, 관리소감 네. 진짜 잘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이 거의 그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죠. 네, 맞습니다. 아포클립스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라고 네. 하는데 어떤 그런 세계관을 또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앞에 얘기했듯이 그 환경에 대한 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요즘 딱 시대가 좀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쵸. 많이 담은 곡이고요. 네. 지금 시대 딱 너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포칼립스가 종말, 멸망, 재앙 등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약간 반성도 저는 지금 나오시자마자 제가 약간 죄 지은 것처럼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번 앨범을 계기로 환경을 생각해서 또 실천 중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 텀블러를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샴푸 같은 거 네. 이렇게 용기에다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보고 맞아요. 있어요. 요즘. 요새 파는 것도 그냥 덜어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샴푸 바. 맞아 맞아. 비누로 된 걸 쓰시고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외모분들은 또 저는 이제 그 나무 젓가락을 잘 안 써요. 아, 맞아 맞아. 쇠 젓가락을 항상. 그쵸. 네. 배달 올 때 배달 필요 없다. 맞아.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체크하고 네. 좋습니다. 이승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우 씨가 한번. 네, 전공하고 졸업한 지 4년째인데 이 곡이 4년만 일찍 나왔다면 A+를 받았을 텐데 환경 전공하고 졸업을 하셔가지고 네. 어때 다시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제서야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곡 발표 날인 어제 네. 바로 미니 콘서트도 하셨던데 네. 와. 어떠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 가진 그 대면 네, 콘서트를 대면. 했는데 네. 와 진짜 저는 안 떨릴 줄 알았어요. 그냥 또 재밌게 또 놀아보자 이렇게 무대로 올라갔는데 네.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맞아. 올라가자마자 맞아. 그래서 팬분들의 얼굴을 한눈에 다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얼굴을 보면 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꾸 허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를 본다던가 다른 분을 또 어쩌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앵콜을 하는데 슬로건 이벤트를 딱 넘겨주신 거예요. 꿈에서도 널 기다려왔어.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찡하더라고요. 맞아. 슬로건은 울컥하게 만드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쩜 그런 말들도 엄청 예쁘게 써주셨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번에 무려 14곡이 수록되었어요. 알차다 알차. 각자 네. 새 수록곡 혹시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곱 멤버 전원의 그 자작곡도 여덟 번째 트랙부터 14번째 맞아요. 트랙이 개인 자작곡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디테일한데. 디테일 진짜. 역시. 본인의 자작곡을 얘기를 해도 되고 새 수록곡이 있을까요? 일단 네, 제 솔로곡 네. 노다스 일단 무조건 영순이로 가는 거고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단체가 불러놓은 수록곡 중에서 네. Lock Inside the Door 두 번째 트랙이죠. 네. 네네. 그 노래를 정말 사랑해요. 맞아요. 꼭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나 이거 한 번씩 안 들어볼 수 없어서. 그럼 네. 지우 씨도. 저도 제 솔로곡 체리. 그쵸, 체리. 체리와 네. 그리고 저는 단체 수록곡 중에서는 투게더. 투게더. 아, 투게더. 투게더 좋죠. 다섯 번째 트랙인 걸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저도 제 솔로곡 뷰티풀은 일단 영순이고요. 그렇죠. 스타라이트 좋아해요. 전 뷰티풀이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뷰티풀하고서 FUL인데 네. 뷰티하고 풀을 다르게 적어놔가지고 네,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와우 아이디어. 저도 스타라이트 좋아하는데 네. 약간 이게 내용이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여정을 담은 곡인데 네. 뭔가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되게 아름다웠다 이런 가사를 적은 곡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맞아. 진짜 다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킷도 있고 맞아요. 다 너무 좋았습니다. 와, 나 지금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역시 완디. 역시 달라. 우리 다미 씨가 허한솔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허한솔님 미니 콘서트 갔는데 솔로곡 무대를 각자 하셨는데 정말 다 너무 좋아서 감동이었어요. 솔로곡 무대를 다 하셨구나. 네.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미니 콘서트네요. 진짜.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드림캐쳐의 신곡을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이죠. 드림캐쳐의 매종. 드림캐쳐의 매정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드림캐쳐의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찬입니다. 진짜 처음 1번부터 14번째 트랙까지 다 들어봤는데 드림캐쳐라는 장르가 있을 것 같다. 요거를 소화할 수 있는 팀은 드림캐쳐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가 극찬입니다.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뮤비 보면은 잠깐 그 군무 치는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멋있다. 아~ 빨간색 옷을 다 입고서 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쇼케이스까지 봤어. 네, 너무 예뻤어요. 네. 감동이에요, 진짜. 이재영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듣다 보니 만화 주제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위비를 보시면은 약간 게임 안에 나올 것 같은 걸로 CG로 다 하셔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또 손무현님. 네, 손무현님. 크, 램 멋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톤이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톤이 약간 후. 네, 박예은님. 네. 대박! 악기 소리 너무 신나는데 엄청 부드러운 보컬이랑 쫀득한 랩이랑 심지어 내용은 환경보호! 케이팝 찢었어요 지금! 아, 찢어버렸다. 아, 이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4544님. 네, 매종 브릿지 부분이 정말 킬포예요. 멤버들이 매종에서 킬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브릿지 부분? 거긴가요? 서로 총 겨누는 장면인가요? 다른 분도 킬포라고 생각하는? 저는 수아 언니 파트에 저희 댄스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아~ 휘몰아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아~ 너무 멋있어요. 맞아, 이걸 처음 배울 때 진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 소화를 하시고. 그쵸. 아이고, 멋있다, 멋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또 얘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제 개인 픽들을 알려드리자면 두 번째 아까 수아 씨가 말한 Locked Inside Door 그게 기타 연주랑 멜로디 라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요. 중간에 삐 처리가 한번 나왔는데 네, 맞아요. 야, 갑니다. 와우, 이랬어요. 또 타이틀은 뭐 당연히 좋고 또 네 번째 트랙 Starlight도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았고 또 여섯 번째 트랙 널 위에도 되게 발라드 맞아요. 되게 느낌이 또 달라서 너무 좋았고 개인 솔로곡들도 우리 지우 씨랑 그리고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적었어요. 지우 씨랑 유현 씨의 4이랑 체리랑 4는 되게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팝 느낌이 좀 났고 맞아요. 우리 수아 씨랑 다미 씨의 No Doubt 그리고 Beautiful은 또 되게 락 느낌이에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다 장르가 달라요. 맞아요. 달라서. 맞아요. 죄송하지만 진짜 다 들어봐야 됩니다. 네, 1번부터 14번 트랙까지 꼭 진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드림캐쳐가 데뷔 5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5주년. 와우. 이제는 조금 덜 싸우신다고. 네. 초반에 좀 많이 다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이제는 아예 안 싸우죠, 그렇죠? 눈빛만 봐도 알죠? 네, 맞아요.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맞아. 상태인지 다 알고 맞아, 맞아, 얘한테 맞아. 지금 말을 걸어도 되나 안 걸어도 되나 맞아요, 맞아요. 예민한 건가 아닌가 알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또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뮤직비디오도 다 CG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요구하는 촬영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기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나오니까. 와, 저는 그 제가 착지를 하고 그 맞아 악당. 달려와가지고 네. 한 다리로 딱 착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악당에게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악당의 모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진짜 계신 분인가? 제가 너무 소중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거랑은 굉장히 다르구나. 근데 또 멋있었어요. 다 멋있었어요. 솔직히. 진짜. 맞아, 맞아. 근데 누가 봐도 딱 그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세트를 짓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CG다 했는데 너무 잘 소화를 하셔서 아, 전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눠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최은호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읽어주세요, 유현님. 아, 네. 유현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Like Water를 부르려다가 크게 실패한 거 아시나요? 아니, 이게 V앱. 네, 네. 그 중요한데. 이제 외국 팬분이셨어요. 네. Sing like water 이렇게 해주신 거. 그래서 나는 약간 물처럼 부르라는 줄 알고 저 이거 이렇게
아, 이거를 네. 이거를 보내줬어야 했네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물처럼 부르라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어, 모르겠어. 그냥 물처럼 부르라는 줄 알고 굉장히 흘러가네. 네, 흘러가지. 정말 번역은 제대로 네, 하셨어요. Sing like water. Sing like water. 아, 좋습니다. 역시 환경 지킴이어서 아, 물처럼 흘러군요. 좋습니다. 그래도 홍모성님. 네, 뮤비에서 나오는 염소 마스크는 뭘 상징하는지 궁금해요. 이 염소 네. 마스크가 그 괴물 그런 것 같아요. 거죠? 네, 네, 제가 착지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그 염소 마스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환경 파괴범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악몽을 집어넣는 그 장면인데 네. 어떻게 됐을지는 2부를 기대해주세요. 네. 3D니까 아, 역시 일단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라라라. 그럼 저는 2부 끝곡으로 드림캐쳐의 제가 또 좋아하는 수록곡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트랙 Locked Inside a Door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Feel like I'm locked inside a door 그 속에 메마른 채 감정이 지워져버린 들이들어볼래 이거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나 back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드림캐쳐의 지유씨, 수아씨, 유현씨, 다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아씨와 함께하는 답조답 코너가 이번주에 쉬게 됐거든요. 아쉽죠. 그래서 드림캐쳐 멤버분들과 함께 네. 원하던 그런 고민 해결을 짧게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우셨죠? 와, 와 네. 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네. 우리 수아씨와 또 경험자인 우리 지유씨가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저희에게 물어봐주시면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먹을 야식으로 피자가 좋을까요? 떡볶이가 좋을까요? 저는 피자요. 오, 빠르다. 밀린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먼저 하고 놀까요? 놀고 나서 과제를 할까요? 과제를 먼저 하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옆.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니까요. 과반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완성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다민씨가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라면 대 짜파구리 둘 중 뭐 먹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까부터 지금 야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정했어요. 저도요. 저도 정했어요. 어떠나요? 왜 이렇게 빨리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오, 오. 아니, 다 같이 외쳐야 되나? 한 번씩 그럼 얘기를 네. 해볼까요? 원디 골랐어요? 저 골랐어요. 정말요? 네. 와, 나만 못 골랐네? 아, 그러면 우리 얘기부터 네, 먼저. 그럼 저는 짜파구리요. 아, 유현 씨는 짜파구리. 저는 라면이요. 아, 좋습니다. 저도 오늘 비 오고 추우니까 라면에 계란 띄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짜파구리에도 라면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수아 씨는? 저는 집에 소고기가 있으니까 짜파구리 먹겠습니다. 아, 저도 짜파구리입니다. 예! 역시! 아, 근데 왜 짜파구리예요? 왜? 아, 뭔가 라면 국물까지 먹으면 다음 날에 붙지 않을까? 속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짜파구리는 맞아요, 고기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아니면 취향에 따라 계란 올려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좋아요. 라면도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라면도 어떤 걸 또 그 토핑을 넣냐에 따라 국물도 우러나고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 짜파구리 결정이 됐습니다. 완성님 짜파구리 드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받아보겠습니다. 드림캐쳐의 Starlight. 네, 드림캐쳐의 이번에 네 번째 트랙인 Starlight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수아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정진호님, 집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이번 주에 군대를 가신다고 해요.
나름 오고 가며 얼굴 많이 뵌 분인데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 고민이 됨과 동시에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림캐쳐 분들과 완디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자, 사드린다. 네? 안 사드린다. 수아 씨 혹시 고르셨을까요? 와, 저는 한 번씩 돌아가려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수아 씨. 네. 저는 안 사드린다. 오케이. 지우 씨. 진짜? 저는 사드린다. 오케이. 와. 네, 우리 담씨. 저 안 사드린다. 아, 오케이. 유현 씨? 난 사드린다. 오케이. 저도 완전요? 사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안 사. 사드리는 걸로. 아니, 그러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네. 비싼 커피를 사드리는 것보다는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커피를 좀 그래도 가격 나가는 좀 커피를 산 다음에 힘내세요 이렇게 또 계산을 하면서 건네드리는 그 정도면 좋겠네요. 그 정도? 저는 정도면 되죠. 부담 플러스 오해를 할까 봐서 이분이 진짜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드려야죠. 당연한 표시를 해야지. 사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분이 남자인지 여잔지 뭐 상관없으니까 좋습니다. 사드리는 걸로. 또 우리 네. 지우씨가 0246님 읽어주세요. 네. 아, 어렵게 구한 포땡몬빵 두 개 중에 발챙이 밀크 맛을 먼저 먹을까요? 로켓단 초코 맛을 먼저 먹을까요? 어렵다. 이건 확실하죠. 전 확실합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저도 확실합니다. 이게 또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로켓단. 아, 좋습니다. 지우 씨. 진짜? 저는 발챙이. 네. 로켓단이요. 로켓단. 저는 발챙이. 되게 비슷하네요. 저 발챙이요. 야! 그럼 로켓 발챙에서 발챙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사실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다섯 개를 받았거든요. 어머. 종류별로? 와, 좋겠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후기 알려줘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밀크 맛이 좀 맛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 초코, 저는 이 로켓단이 진짜 옛날에도 먹어봤어요. 로켓단. 초코 롤이랑 이거 다 먹어봤어요. 맛있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좋지만, 좀 연한 밀크 맛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고민 보내주셨던 분, 정진호님께서,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커피 사드리는 걸로 사드립시다. 네.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하고, 네. 또 우리 정명윤님의 사연 우리 다미씨가 읽어주세요. 네. 와이프가 곧 알게 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꽃을 사오긴 했는데 꽃을 먼저 주고 잘못을 말할까요? 아님 잘못을 말하고 꽃을 줄까요? 엄청 막 큰일은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큰일 기준이 뭐죠? 무슨 일일까? 내 생각에는 네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용돈을 숨겼는데 아니야, 알게 될 잘못을? 뭘 샀는데 지금 배송이 되는 거잖아. 게임기 이런 거. 비싼 거. 네. 알게 될 잘못을 했다. 자, 먼저 혼나냐? 아니면 근데 어렵다. 꽃을 먼저 준다면 뭔가 살짝의 그런 좀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꽃이야? 의심할까 봐. 그리고 뒤에 알게 될 그런 충격이 전 좀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화해의 의미로 꽃을 주면 조금 더 감동이 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꽃 먼저 잘못. 네네. 저도 약간 야, 잘못 잘못 먼저? 잘못 먼저 거치세요? 잘못 말하고 꽃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꽃을 주면 살짝 괘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다미 씨.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꽃을 먼저 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좀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유아 씨는요? 저는 꽃은 솔직히 다른 날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잘못을 먼저 말한다. 완디는요?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전 꽃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잘못 꽃 잘못 꽃 해가지고 잘못을 먼저 말씀하시고 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을 먼저 생각한 게 곧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알게 되셔서 집에서 부글부글 끓고 계셨을 때 아이고. 꽃을 들고 가는 거죠. 미안해. 귀엽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꽃으로 맞으면 어떡해요? 잘못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49님.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마감하고 저녁을 준비했는데 가게에서 먹고 갈까요? 집에서 싸가서 먹을까요? 우리 한 번씩 또. 네, 저는 가게에서 먹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게? 집 가면 또 치울 게 또 나와서. 맞아요. 네. 또 지우 씨는? 저도 가게요. 가게. 네. 저도 가게요. 가게. 어떤 집?
편하고 저도 가게. 아~ 가게 드시길 가게. 바라겠습니다. 아. 엄태원님. 네. 레몬, 자몽, 무화과, 자스민 향이랑 장미, 살구, 복숭아 향. 향수 중에 뭘 뿌릴까요? 지금 이거 탑 노트랑 미들 노트랑 베이스 노트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몬, 자몽, 무화과, 자스민, 장미, 장미, 살구, 복숭아. 오. 저 골랐어요. 네. 장미, 살구, 복숭아 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저도 최근에 복숭아 향 향수를 샀어요. 네. 그래서 장미, 살구, 복숭아 향 하겠습니다. 저도 장미, 살구, 복숭아 향 하겠습니다. 저는 네. 레몬 간다, 레몬 간다. 레몬 자몽이요. 아, 좋습니다. 저도 레자무자. 레자무자 했는데 우리 장살복이 이겼어요. 장미, 살구, 복숭아 향. 장장장. 장미로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 보내주신 것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의 Together. 네, 드림캐쳐의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약간 흥이 오르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표선주님께서 아, 노래 진짜 좋다. 좋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좋으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좋고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149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까 와, 제 사연이네요. 영스 들으면서 가게에서 먹고 가요. 역시 가게입니다. 네. 네. 또 우리 김지수님. 네, 오늘 완디 게스트분들이랑 케미 엄청 좋으시네요. 네, 너무 편해요. 맞아. 너무 편하게 얘기하게 되고 약간 친구들처럼 하는 느낌이어서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예. 우리 또 남은정님. 네. 이번 앨범 타이틀 매종 뜻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드림캐쳐 멤버들에게 집처럼 느껴지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궁금해요. 집처럼 느껴지는 멤버. 어렵다. 다 그렇게 또 숙소 생활도 하고 있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나는 지유 언니가 되게 집처럼 느껴지고 되게 엄마 같거든요. 포근하거나 되게 잘 챙겨주고 다 감싸주고 좋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또 저는 유연이요. 네, 왜냐면 제가 유연이 품에 자꾸 기대게 되더라고요. 안고 있으면 유연이고 자꾸 끌리는 게 유연이에요. 큰일이 나.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끌리네. 어떡하나. 너 몇 개의 관계인 거야 이거? 상호 관계가 아니고. 우리 또 다미 씨도 있으세요? 전 수아 언니요. 바꿔야겠다. 왜? 아니, 수아 언니가 막 저희 숙소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장도 먼저 막 가고. 맞아. 조이라고 보면은 개인이 했던 뭐죠? 사생활. 보면은 장 봐가지고서 감바스도 해주고. 맞아요. 필요한 걸 다 채워놓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 우리 지우 씨는? 저는 담이요. 야, 돌고 도는 거 봐. 이유는? 담이가 그 제가 못하는 일을 뒤에서 뭔가 묵묵히 해줘요. 맞아요. 진짜 든든해. 네. 몇 개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네요. 부럽네요. 네, 갑자기 멤버들이 그리워지네요. 네네.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 멤버들이 그립지만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우리 다미씨가 한번. 네. 앨범에 노래가 이렇게 많은데 안 좋은 곡이 없는 게 신기해요. 역시 내 가수들. 라고 우리
우리 이성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 되게 듣기 좋지 않아요? 내 가수 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도 진짜 다 모든 곡들이 너무 좋아서 1번부터 14번 트랙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와 진짜 벌써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랑 활동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네 와 지금 영슬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신나게 지금 말을 많이 하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우리 멤버들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립다. 그립다. 그리고 오늘 완디를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맞아. 이 뽀글뽀글 머리가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밖에서 보는데 그래서 미국 나가고 있어요. 아 정말 잘 어울려요. 예뻐요. 이제 저희 드림캐쳐의 활동도 매종도 굉장히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14곡 버릴 곡 없으니까 맞아요. 네 자기 전에 한번 듣고 일어나서 듣고 맞아요. 일하면서 듣고 틈틈이 듣고 걸으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아, 네 24시간 함께 해주세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지우씨 네. 아, 저도 그때 혼자 왔을 때 엄청 떨린 거예요. 네. 야, 너무 잘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멤버들 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떨리고 편하죠. 역시 멤버들 파워가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완디님이랑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스케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했어요. 네. 우리 다미 씨.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편했어요. 마음도 편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려가지고 나도 네.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완전체로 또 나와주세요. 네. 또 유현 씨. 아, 웬디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다음에 다 7명에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오고 싶네요. 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드림캐쳐는 언제든지 웰컴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씨, 수아 씨, 유현 씨, 다미 씨 감사드리고 활동도 화이팅! 매종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고 3부 끝곡으로는 드림캐쳐의 널 위해 들려드릴게요. 에러.